톡톡정보TV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최근 들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여름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차가운 냉커피 또는 시원한 음료수를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벌써 냉커피를 4잔이나 마셨답니다. 밤에 잠이 안 올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얼음을 가득 넣은 시원한 음료수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네요.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 냉동실에 가득 채워질 얼음들. 순식간에 동이나 버리겠지만 얼음이 없이 어떻게 찜통 무더위를 이겨낼까요? 여름철 소중한 필수템 얼음. 여러분은 이 얼음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요? 지금부터 얼음을 소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영상이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재미있게 보시고 일상생활에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추가 활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된 스테인레스 커피포트나 더러워진 꽃병, 스테인레스 텀블러 등을 청소하려고 할 때 굵은 소금과 얼음 콤비에 맡겨주세요. 얼음 몇 개와 굵은 소금을 조금 넣어서 뚜껑을 닫고 흔들어주면 구석구석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하답니다. 냄새 제거에도 효과 만점이랍니다. 욕실과 싱크대 배수구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얼음을 활용하면 여름철 배수구 악취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 물 200ml와 구연산 이자근술, 소금 이자근술을 잘 섞어서 얼음틀에 얼리면 구연산 얼음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구연산 얼음을 싱크대 배수구나 욕실 배수구에 몇 개 넣어 드시면 여름철 골칫거리 배수구 악취 제거는 물론 세정효과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답니다. 소소한 마법의 아이템 얼음은 음식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한답니다. 남은 밥은 보통 냉동실에 보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냉동밥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우면 밥이 금방 굳어버리고 맛도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윗부분은 누룽지도 아닌 것이 엄청 딱딱하게 굳어버리는데요. 이럴 때 얼음을 밥 위에 하나 얹어서 전자레인지로 돌려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냉동밥 위에 얼음을 올려서 데우면 수분이 날아가도 얼음이 채워주기 때문에 굳지 않고 수분이 촉촉한 밥을 먹을 수가 있답니다. 다음은 샐러드를 만들 때 자주 겪어보셨을 겁니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크림 맛이 좋았던 드레싱이 끈적해지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망을 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이럴 때는 오일로 만든 샐러드 드레싱 용기에 얼음을 아주 조금 넣어 흔들주면 부드럽고 맛있는 드레싱으로 부활합니다. 얼음이 오일을 굳게 만들어서 드레싱 점도가 높아지게 되고 걸쭉하고 맛있는 드레싱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주말 저녁 무엇을 하시나요? 집으로 일찍 돌아와서 시원한 맥주 한 잔과 영화 한 편, 그리고 바삭한 튀김 안주 어떠신가요? 상상만 해도 소소한 행복이 밀려오지 않나요? 간단한 튀김은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보세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는데 눅눅한 튀김옷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튀김을 만들거나 냉장고에 보관해둔 튀김을 다시 먹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약간의 튀김 반죽을 만들고 얼음을 넣어보세요. 튀김옷이 바삭해서 정말 맛있어요. 튀김 요리를 할 때에도 얼음은 필수랍니다. 튀김 반죽에 얼음을 넣어주면 튀김옷의 글루텐 함량이 낮아져서 튀김이 더 부드럽고 바삭하게 튀겨진답니다. 이번 주말에 꼭 한번 해보세요. 만족하실 겁니다.